이 토요일 비니아 운동 중입니다. 와, 숨이 너무 가쁘네요. 숨이 안 쉬어진다. 아이고, 왜 안 나와. 너무 숨이 안 쉬어. 강아지다. 보세요. 꼬였다.
하더라. 아, 제발. 여보, 제발. 그냥 맛있게 먹어주면 안 될까? 여기 오면 안 돼.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니, 아, 뜨거워. 뭐 가면 안 돼. 여보, 나오세요. 뭐. 어, 엄청 좋아요, 김치. 포테오 안 쳤어. 네? 깜빡했네. 맛있게. 아, 어떡하지? 너무 맛있네. 뜯어볼까? 아! 뭐예요? 연기 여기 뜨거운 그것 때문에 그런가? 어, 심하다. 왜? 아니. 안녕하시렵니까? 지루 이시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식사하시렵니다. 그러면 그 화면 조정 밝혀드려요. 뭐? 화면 조정. 휴대폰 터치하세요. 오른쪽 위에 점 3개 있죠? 터치하세요. 두 번째 품질 나오죠? 터치하세요. 480이나 720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또 화질이 또렷해집니다. 어서오세요. 2021년 1월 2일. 네네네. 잘 보러 계십니까? 아, 산뜻하네요. 한잔 해라. 왜 이렇게 빼노? 한잔 해도 되는데. 뭐 다이어트 막 확 들어가나? 올해부터. 맛있다. 그래. 그래도 한 며칠은 시원하게 먹어주고 들어가지. 실패의 원인이 뭔 줄 알아? 바로 시작하면 실패의 원인이 된다. 오늘 한 잔 묵고 내일부터 해. 맛있다, 맛있다. 편안하게. 이거 맛있어, 먹어봐. 그래, 그래, 그래. 오늘 먹어봐요. 뜯어봐요, 너. 봉구 어서오고, 호진이 어서오고. 그래. 딸기 우유 어서오세요. 영애 누나 어서오시고. 뜯어봐요. 아, 맛있나? 쪼꼬쪼꼬 어서오고. 모모 어서오고. 와박TV 어서오세요. 이름 없음 어서오고. 그래. 국화 어서오세요. 이바다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어서오시고. 박주희 어서오세요. 잔나비 왔나? 그래. 의사가 어깨 쓰지 말한다. 마우스도 잡지 말한다.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가지고, 이 어깨 회전 초밥이. 회전초밥 먹고 싶다. 어깨 회전초. 어깨의 회전. 초전 날개? 뭐랬더라? 생각이 안 나나. 어깨의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가지고, 이 뼈가 잘 안 돼. 40-50살 되면은. 그럼 그게 하고, 이 근육이 이제 살살살살 갈가 먹어가지고, 파열이 온대. 회전근개. 해가지고, 힘줄하고, 그 다음에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요가 찢어졌대. 찢어진 부분이 이 마지막에 뼈하고 요 인대하고 근육하고 인대하고 붙고, 이 인대하고 요 마지막에 요 어깨 요 뼈하고. 제발 먹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인대하고 요 뼈하고 요 끝털이 딱 붙는 부분이 이게 파열이 온대. 먹어봐요. 안 비리나. 요 존나 아프다 지금. 심하면은 수술해야 돼.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 마우스도 잡지 마라. 오늘 내 마우스 왼손으로 했어. 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받자다. 무슨 일이고? 아니, 고기만 더 드셔봐야죠. 맘진비님 어서오세요. 비리다가 겁나. 맛있지? 살이 없노? 왜 살이 없어? 제일 많은 건 졸라졌구만. 나 살이 많다, 여기. 어때, 어때? 맛이 어때? 이름? 고기 홈플에 샀나? 홈플 등갈비.
고기 끝맛이 고소하다. 우와. 맛있대. 쪼들만 하네. 야, 이 집 고기 좋다. 비리다니. 비린 게 일별없다. 돼지. 끝맛이 고소한 맛이 나네. 고소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좋다. 맛있다. 나도 등갈비 좋아요. 간이 다 뱄어요, 여러분. 사물어. 등갈비가 한번 끓였어요. 등갈비가 와. 살이 없노. 야, 살 많은 거 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일을 힘어보세요. 대박이야, 저거. 여신이어서 오고. 야, 이거 얼마고? 그래. 그래. 그거 왜 물어봐? 야, 등갈비는 얼마신데? 등갈비 좀 비싸지. 얼만데? 이거? 야, 등갈비 시키면 존나 비싸잖아. 존나 비싼 거 아니고. 아니, 등갈비를 우리가 시켜 먹으면 존나 비싸잖아. 어. 이거 원래. 시켜 먹는 거 절반값.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한 2만원 맞지? 그잖아. 등갈비가 고기가 맛있다. 아이, 젓가락으로 먹으니까 못 먹겠다. 손 뜯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누가 쟁이 좀 가노? 홈플 인터넷 손 터치해가지고 따다닥 따다닥 바로 배달 바로 딱 집 앞에까지 배달이지. 여보, 응? 완전 다 뱉긴 못다. 응. 깔끔하게 뱉긴 못하, 대처럼. 응. 와, 맛있네. 고소하다. 윤부이나 좋다. 야, 김치는 어떻게 양념한 거고? 김치 존나 맛있네. 양념이 잘 되기가. 어? 이거 유명한 분, 아, 유명한 분이 아니라 인터넷 1등 거. 야, 김치만 먹어도 대박인데? 와, 김치 다 됐네. 숙제 한 마리 할까? 야, 우리 이거 자주 먹자. 이거 시키면 5마리다. 내가 봤을 때. 와, 김치도 존나 맛있네. 아, 뼈 있는데 또 가져왔네.
이 명자님 어디세요? 명자 이름 분하네. 한 50, 60 되신 분들 보면 뒤에 자자 많이 들어가거든. 유소원 유소유리어 소원 구룩봉어 소원 등갈비밖에 안 팔아요. 옆으로 등뼈가 없더라. 등갈비는 안 해. 등뼈는 많아. 제시카 좋나? 영태가 좋고. 희주가 좋고. 등뼈하고 틀리다. 이게 좀 살은 없는데 고급지고 고기가 억수로 맛있다. 뼈에 붙은 거 딱 발라먹는 재미가 있네. 이거 이름은 뭔데? 정확하게 이름. 등갈비 김치찜. 그럼 김치도 들어있는 거지? 응. 아, 그래, 맛있구나. 나 여보가 넣은 건 줄 알았더만. 김치 대박이다. 김치가 밥을 부르네. 와. 확실히 등갈비가 양념 김치 전부 다 나온 거야? 통째로? 아니 내가 했지. 다 이것만 샀지. 이것만 뼈만. 김치하고 양념은 어떻게 했노? 그럼 내가 했지. 오빠 레시피 보고. 김치 우리 거가? 어. 산 거. 김치 산 거. 우리 거래? 응, 우리 거. 아, 요거만 넣었구나. 대박이다, 이거. 고기 없이 김치하고 국물 요렇게 밥에 비벼먹어도 끝판왕이네. 어. 요리사님, 그 이제 그 방송 출연해도 되겠다. 선수 교체합시다. 뭐라 너 그분들은 레시피를 안 보는데. 하늘이 어서와. 박진선님 어서오세요. 이성일님 어서오세요. 맛있다. 양념 대박이야, 여러분. 야, 돼지고기 냄새는 무슨 말이야? 응? 그 처음에? 이거 혹시 약간 0.1% 나길래 술 더 넣었더니 괜찮네? 잡네? 응. 아니, 1도 안 나는데? 처음에 잡내가 좀 나잖아. 0.1%. 약간. 잡내 없다.
볶음밥 먹으려면 지금 밥을 안 먹어야 돼. 응. 갈비만 떠내야 돼. 그래. 시현이 안녕. 전쟁이 어서 와요. 와, 어떻게 이 김치 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잘했나 봐. 뭐야, 어려, 얘가 이거보다 더 많은데. 아, 정말. 저 일부러 저랍니다. 아. 솜사탕 어서 와. 맛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밑에 있지, 밑에. 나 요거. 근데 고기 떨어지나 쳐다봐. 나 요거. 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하늘이야, 좋아. 빈이 형 있잖아. 산 밑에. 세안이 어서와요. 눈부이 나서 오고. 산골손이 어서 오세요. 양념을 여러분 이걸 꼭 따라하세요. 양념 대박. 김치찜 같으면서 그 양념된 그 쪽갈비 맛도 나면서 막 대박. 진짜 어서 와.
아, 등갈비 김치찜. 소파 양말. 매운 등갈비찜이면서 김치를 넣어 추가한 그런 맛. 야, 아나콘다다. 수건이야. 양말이 아니고. 이건 맛있어. 이건 따라하세요. 이거는. 이건 대박. 와. 안녕은 녹화 보세요. 녹화. 아, 저 뽑아 먹겠다. 사방울이 다 먹, 다 먹어놓고 너무. 야, 갈비 존나 많네. 아, 맞네. 갈비 먹어야 돼. 와, 진짜 배부르다. 갈비나 먹어, 그만 먹어. 밥 많이 안 먹었어. 야, 이거 뜯는데도 야, 양이 많네. 지금까지 시켜 먹은 뭐 쪽갈비, 등갈비 이런 건 다 저리 가라. 이게 최고다. 양념도 최고고. 이거 미끄러운 거 먹지 마, 여보. 왜? 비계잖아. 맛있는데. 솔직히 뼈 안에 붙던 거 비리면 내가 안 먹는데. 아니, 비계라고, 비계. 그러니까네. 뼈 안에 붙던 힘줄까지 내가 다 뜯어 먹고 있다, 지금. 아니, 홈플에서 이 등갈비만 시켰어. 생짜배기로. 볶기나 요리를 한 거야. 아, 맞지? 원래 매운 찜 하려고 했는데, 김치 넣은 게 더 맛있대. 맛있다. 완전 특대 사이즈다. 시키면 가격도 5만원 넘어갔다. 아, 배불러. 어, 여기 있네. 여기 물 따라갔잖아. 음료수 가져올까? 한 개, 두 개, 세 개. 나 배 안 탔어. 네 개. 여보, 다 먹을 수 있어. 다섯 개. 아니, 다섯 개나 나와. 네, 남아. 요거는 좀 많이 넣어도 상관없다. 김 넣고. 양념이 맛있는데 뭔 상관이고. 넣어. 자두 에이드. 아이고, 깨야. 불 좀 켜봐, 여보. 불 왜 안 켜? 1000g이 뭐 1kg래. 1kg에 2만원.
근데 등갈비는 보면 알겠지만 뼈가 절반이다. 어. 근데도 배가 부르네. 통시어 좋나? 숯불. 먹기만. 나 자두 에이드라길래 좀 별론 줄 알았는데. 맛있지? 먹어봐. 식인다. 자두 에이드도 맛있네. 아, 맛있다. 상큼하네. 아. 화면이 흐리면은 휴대폰을 터치. 오른쪽 위에 점세개 터치. 두 번째 품질 터치. 그 480이나 720으로 올리세요. 한 번씩 화질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뭐 고기 더 먹을래? 아우, 나 배불러. 나 그리고 오늘 뼈 오늘 많이 뜯었지? 어, 많이 먹었네? 얘 밥을 절반 정도 남갔어. 혹시나 배부를까봐. 왜냐면 내가 양념이 맛있어가지고 밥 볶아 먹으려고 그랬거든. 뭐? 너무 빨랐어. 약불로, 약불로 살짝 굽어. 이래가 조금만. 아, 제대로. 아, 어. 이래가 조금만 굽어가. 조금만 굽어가지고 하면은 제일 좋아. 밑에가 이제 누룽지 맛이 나면은. 15도. 아니 내가 요거 대갈빵에 쓰고 나오면 집이 춥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럼 뭘 물어봐. 15도 이하? 15도 이상 한 17도 18도 되면 이거 안 써. 어 지금 발가락하고 대가리가 추워. 무릎하고 무릎 발 발바닥 대가리 또 딱 세 개가 춥다 지금. 이 50도 꺼봐가 요는 상체는 안 추운데 이 무릎하고 발하고 이 대가리가 춥네. 가라. 15도. 어쩔 수 없다. 근데 곧 뜨거워 밑에. 밥 먹을 때 양념 떨어질까봐 내가 이걸 안 덮었단 말이야. 이제 덮어야지. 발하고 무릎이 안 추우니까. 아, 전갈비 맛있다. 등갈비 시킨 무침하고 이제 먹고 싶으면 그래. 양념도 대박이다. 여보감기 여보감기 배꼽나. 다음에 간장 양념 그런 거 할까? 그래 요걸로 해. 이게 낫냐? 어. 그래? 간장 양념도 있나? 어. 그럼 한번 해봐. 응.
워낙 잘하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다 맛있지. 거보가 하는 거. 이게 탔을 것 같은데? 아, 됐다. 마지막으로 하려고 한번 주고. 어, 탔다 탔다. 이거 탔어. 어, 탔어. 어, 너무 탔네. 아니, 이게 타야 이게 맛있는 거다. 이게 누룽지다. 그래? 그래. 이거 엄청 탔다. 뒤집지 말고 한 번에 떠가지고 먹으라니까. 뒤집지 마. 이건 탄 게 아니고 딱 누룽지가 된 거잖아. 참, 오늘 볶음밥 잘 못 먹나. 뒤집거리지 마. 한 번에 딱 퍼가지고, 어. 이래 딱 들고 있다가 딱 식어만 먹어. 어, 대박. 어! 그래. 어, 맛있다. 속부 겉박. 어, 와, 맛있어. 타가지고 너무 맛있다. 탄 거 봐, 보여요? 이거 가까이 보여드려, 아. 탄 거 여보. 속촉 겉박. 어. 그러지. 어. 야, 우리도 음식만 나오게 좀 할 수 없어, 여보? 여보. 어? 보여드리는데, 탄 거, 여보. 안 보여줘도 됐다. 양념 더해서 먹어? 양념을? 어. 싱겁지? 아니, 요 올려봐. 어. 요래가지고. 어. 니가 먹고 싶은 데다가. 어. 아. 뭐라노? 뽕, 뽕듀! 할 때 먹는 것처럼. 요다가 니 네 먹을 뿌리다가 요 살, 대가리에다가 와. 올려봐. 어. 한번 퍼. 이러면 뭐 작살 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뽕듀! 이래다. 오늘 맛집에 온 것 같아, 여러분. 양념 조금씩 조금씩. 어. 이래가지고, 대가리에 잘 발라. 이따 김치를 얹어. 뽕듀! 아, 맛만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뽕듀. 아들만 뭐 좋나? 어때, 아프다? 응. 얘 어디 오라고? 자꾸 이거 먹어. 와랄루라 좋나? 어, 채도도 오랜만이다. 그래. 와. 아니, 뜨겁다. 안 뜨겁다. 물진 않아요. 나는 있어요. 응. 흉터 있어요, 흉터. 물라고 이 똥폼 잡지, 나한테. 엄마한테 하는 행동. 보기는 물거든. 서열이 낮아가지고. 나한테도 그 보기한테 무는 것처럼 이렇게 모션은 취하는데 꽉 물진 않아. 강도가 1이야, 1. 그냥 무는 척만 하는 거. 근데 그런 행동 자체가 안 좋은 거거든. 무는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거 딱 무는 강도가 세진단 말이야. 왜 3단계 이상 돼버리면은 큰일. 사람 그 피부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돼. 버리장머리 들여야 돼. 근데 빈이는 막 그냥 놔두고 있다. 이제 10살이고 내가. 어깨 왜 아픈 아. 어깨. 그럼 먹어라. 충기. 아, 나, 씨. 내가 빵에 지우개가 있나? 그럼 먹어라. 어깨 충격 증후군. 어쩌려 그래. 40, 50대 되면은 어깨가 이 끝에가 뼈가 자라가지고 석회가 되는데 이게 운동을 안 하고 이제 어깨 운동 같은 거라든가 마사지, 스트레칭 이런 거 잘 안 해주고 마우스 오래 쓰고 하니까 오른쪽만
요 인대하고 요 뼈가 자라가지고 이 스치면서 이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아파. 모르겠다. 하여튼 선생님 뭐라 하는데 막 생각이 안 나네. 어, 뭐 그렇다. 이거지. 와우. 그리고 어깨뼈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 회전 근개 어 그 뭐 그 시기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아프대. 아 대박. 대박이다. 나는 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 먹고 이래 많은데 주사 요법 해보고 주사도 안 되면 수술해야 되는데. 아 대박. 껌해 껌해. 수술하면 아무래도 아프지. 수술까지는 가면 안 되지. 껌해 껌해. 그게 누룽지 맛이다 여보. 껌해. 아 그게 누룽지야 이거. 그래가지고 마우스도 잡지 마래. 마우스 잡으면 이게 영향이 간대. 아이고 매워. 물 있어? 어디 땀막 스티에 막. 그래가 그 수술하게 되면은 이 석회 튀어나온 것도 갈아야 되고 인대가 뼈하고 여기 떨어져 있는 것도 뭐 이게 꼬매야 되고 막 하여튼 막 무섭더라. 설명드리니까. 슈. 그래도 약 먹어서 그런가 안 아파. 와 대박이다. 그리고 내가 고질병 아이가 포크레 20몇 년 해가지고 맨날 어깨에 힘들어가거든. 긴장하고 어깨 아프지 가격 때문에. 이 직업병 영향도 있어. 이름이 F컵인디. 아유 언니 당연히 어깨 등 이런 거 다 아프지. 바스트가 크다 아이가. 또 까본다. 아. 아 대박이다 진짜. 아 묻는다. 아니 얼굴에 묻는다고. 대박 대박. 어머 미안. 아 어머. 너 어떡하냐. 천천히 물어. 아 배부른데 계속 먹네. 시아버지 뒤에 키. 불교가. 불교. 53에서 48이 이게 뭔 말이야? 키가 153인데 48로 줄었나? 이 뭐 스머프가. 몸무게? 53인데 다이어트 할 게 뭐 있다고, 어? 옆차기를 하고 앉아있네. 아이 나랑 꼭꼭 씹어라이. 48이면은 빼다. 우리 그 원인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늘씬한 애들 좋아하고 그래서 그 원인이긴 해도 병원에 가면은 50kg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거 완전 저체중이야. 저체중 위험해. 보통 병원에 가면은 한 55kg 정도는 맞추라 그래 최하로. 그래 사람이 이 55kg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 저체중을 해가지고 병이 와. 우리 한국 남자들이 날씬한 아가씨 좋아하고
뭐 하면 다홍치마라고 예쁘고 일하려면 또 늘씬하고 찾고 일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여자들이 자꾸 다이어트하고 그러는데 55kg까지는 다이어트할 필요가 없어. 정상이야. 그래. 뭐 한다고 그러노? 키 165야. 아이고야, 165면은 55kg에서 조금 더 나가도 된다. 그래. 너 병원 가봐라. 전부 저체중이다. 55kg 밑에 몸무게 지키는 애들. 그래, 그 욕심 내지 마라. 욕심 내고 이러다가 그 몸 다치고. 그거 몸무게 빠지는 거 그 근손실이야, 근손실. 그래,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고. 50kg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지방은 다 빠지고 근육까지 빠지는 거야. 그래. 자리해라. 비나 미안하다. 요새 그 새해도 되고 했는데 그 이 새끼 꼬로만 행동할 끼가 막 얍삽해가지고 막 되는 척만 따가고 앉아. 자리해라 이 새끼. 이거 막 헐리우드 액션 안 돼. 털주거리. 아 그래 인마. 그래 시원하게 턱을 대야지. 꼭꼭 씹어. 다 먹었어? 자리해라. 자리해라. 손! 엎드려! 턱! 아이고, 세 가지 동작도 빠릇빠릇하게 잘하네. 꼭꼭 씹어. 다 씹었냐? 아이고, 새끼가 또 말아. 대충 씹고 능가락하니까 안 넘어가지. 다 씹었어? 자리에다 종치기 한번 하자. 어? 아이 어서 오세요. 아이 숙식. 아이 숙박입니다. 5만원입니다. 벌써 가십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 아이! 또 오셨네요. 다 먹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거예요.